칠석의 제1야당이 오죽 무기력했으면 관제 들러리야당,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비난이 쏟아졌겠습니까? 문은 거짓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전체 진보 민주 세력이 단결해도 모자란 때 야권 연대를 거부하고 지역 차원의 후보 단일화마저 회방놓았습니다. 이것은 어리석게도 결국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. 자, 통합진보당 광역단체 후보들이 다 사퇴하고 있습니다. 다 사퇴하고 있습니다. 2년 전 총선 때는 민주당과 단일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쓱 빠져서 일단 야권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 같네요. 네, 후보 사퇴를 통해서 변칙적인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네. 네, 조금 전에 보신 분이 바로 이제 백현종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입니다. 오늘 사퇴를 했고요. 네. 조금 전에 보신 그 장면은 네. 사퇴 4일 전인 지난달 28일 장면입니다. 네.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네. 왜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를 안 하는 거냐. 네, 이랬는데 오늘은 사퇴를 했고요. 네. 통진당 후보들이 부산, 울산에 이어서 오늘 경기도에서 사퇴함으로써 아주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통합진보당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 때 기억나시죠?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 뒤에 사퇴해서 대통령 선거 치르라고 정부에서 27억 원 받았었는데 그냥 먹튀 논란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뭐 기초단체에서는 좀 출마가 남아있습니다만 광역 후보들은 다 사퇴했네요. 네. 이 선거 보조금이라는 게요. 네. 잘 보셔야 되는데 선거가 있는 해 전국단위 네. 선거입니다. 그러니까 대선,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에 바로 이제 그 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. 네. 의석수라든지 그 비교섭단체냐 교섭단체냐의 차이를 둬가지고 이제 그 차별 지등을 한 차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만 네. 선거 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 지 이틀 뒤에 지급이 됩니다. 그러니까 후보를 반드시 내야만 네.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먹튀죠. 네. 그러니까 후보를 결정짓기 전에 후보를 출마하지 않으면 안 받는데 후보 등록해놓고 돈 받은 다음에 출마 안 하고 빠진다. 그렇습니다. 자, 통합진보당 경기도 그랬고요. 부산도 그랬고요. 울산도 그랬습니다. 세 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. 부산도 그렇고 바로 경기도 그렇고 네. 새누리당하고 부산에서는 무소속 후보 간에 네.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바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에 네. 아주 그 지지율 격차가 아주 근소하잖아요. 지금 네.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9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38.6%가 바로 남경필 후보고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는 34.3%니까 그것이 4.3% 차이뿐이 없는데 네. 백현종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4.5% 지지율을 나타냈으니까 이 표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네. 상당히 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래서 네. 먹튀보다도 네. 이 두 후보 간의 그 이 표를 네. 잡기 위한 이것이 배나 더 큰 관심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새누리당에서는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보다는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야권의 두 공동대표를 겨냥하는 말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새정치민주연합 앞에 서는 통진당과 절대로 선거연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뒤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새민연의 김한길, 안철수 두 분 공동대표께서는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.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. 한마디로 숨바꼭질 대표입니다. 이렇게 비굴한 우장, 야, 선거연대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.